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배우기 전에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모든 환경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온라인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적응케 하시고 삶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도 말씀을 배웁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씀에 큰 은혜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바른 신학, 바른 생활 두 번째 시간으로서 제2과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신학적인 용어로는 신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The Doctrine of God. 신론의 구분을 두 가지로 보면, 첫째, 하나님의 신류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존재, 삼위일체, 속성을 다룹니다. 신론의 두 번째 구분은 하나님의 사역으로서 내용은 하나님의 작정, 예정, 창조, 섭리가 포함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계신지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주이시며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간혹 자신을 가리켜 무종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무신론자들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종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무신론자들도 포함되지만 자신이 특정한 종교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종교인들 중에는 어렴풋이나마 신의 존재는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지요. 무신론자들은 말 그대로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큰 의미에서 신의 존재에 대한 신앙을 부정하거나 신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상이지요. 성경은 말하길 교만한 자들의 사상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했습니다. 시편 4절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다윗은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시편 53편 1절을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신의 존재가 없다고 부정하는 사람들과 신이 있다고 긍정하는 사람들 중에 그 근거를 제시하기가 누가 더 어려운 줄 여러분 아십니까? 신의 존재가 없다고 부정하는 사람이 신이 없음을 증거해 보이기가 더 힘이 들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큰 섬에 사슴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섬 구석구석을 샅샅이 다 찾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뒤져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슴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은 첫날에 아주 가까운 곳에서 사슴을 만나면 이 섬에 사슴이 산다는 것을 쉽게 단번에 증명해 보일 수 있습니다. 멀리 갈 곳도 없지요. 사슴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시티와 카운티에서 사슴을 조심하라는 그 사슴 경고판을 곳곳에 세워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사슴 경고판이 없는 곳에서도 사슴이 출몰하기도 합니다. 저는 저희 동네에서 나가는 길에서 사슴을 만나 두 번씩이나 차에 사슴과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사슴이 죽었어요. 또한 번은 사슴을 치였는데 사슴이 도망갔죠. 만약에 사슴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자가 시와 카운티를 향해서 있지도 않는 사슴이 있다며 거짓말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만 사슴을 못본 것이겠죠.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여 성경의 기록을 거짓말이라고 우긴다고 성립이 될까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데도 말이죠. 만약에 이 이론대로 한다면 신이 없다고 부인하는 무신론자는 하나님의 존재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온 우주 만상을 다 다녀봐야 됩니다. 온 우주를 구석구석 다녀보려면 여러분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무신론자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가 없다며 이 나쁜 환경을 보고 회의에 빠져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곤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Making Sense of God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에피소드 이야기가 나와요. 앤드류 노먼 윌슨이라는 사람이 1970년대 초 옥스퍼드를 졸업한 뒤 성공의 목사가 되려 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에 이 윌슨은 완전히 신앙을 다 잃어버렸고 무신론자임을 자처하며 Against religion, why we should try to live without it. 종교를 반박함, 종교 없이 살아야 할 이유라는 얇은 책을 냈습니다. 윌슨은 상까지 타는 전기 작가가 되었으며 학자로도 아주 활동이 왕성했습니다. 그는 옛 동료인 진화론자이면서 무신론자인 리차드 도키슨과 역시 무신론자인 크리스토퍼 히친스와도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 당시 가장 두드러진 신흥 무신론자인 이두 사람은 윌슨이 신앙을 버렸다는 말을 듣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제 신은 절대로 없는 거지? 라며 히친스의 물음에 윌슨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럼 신은 없어. 이렇게 자신있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몇년 후에 윌슨은 영국 잡지 뉴 스테이츠먼과 데일리 메일에 실린 장편의 두 기사에서 자신이 다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발표해 많은 무신론자들에게 충격을 빠뜨렸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무신론자라고 한다면 프리드리히 니체를 꼽을 수 있습니다.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말하였죠. 그 당시 세계는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현세와 내세, 그리고 플라톤의 현상 세계와 이데아로 이분되어 있는데 니체는 이런 이분화된 사상을 반대하며 오직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사랑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니체를 진정한 의미로 무신론자로 보기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하튼 니체는 성경에서 말하는 신의 존재, 하나님을 부정하였습니다. 오늘날 진화론자들은 거의 무신론자들입니다. 모든 것이 신에 의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진화되었으니 신의 존재와 내세가 없다고 보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들이란 없습니다. 요즘은 컴퓨터, 셀폰이 없이 못 살죠. 한국에서 아이들이 엄마 없이는 살아도 핸드폰 없이는 못 산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명같이 여기는 셀폰이 스스로 어느 날 생겨났을까요? 스스로 만들어졌나요? 셀폰을 정교하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며 얼마나 많은 부품들이 셀폰 안에 들어갔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셀폰이 만들어져 소비자들의 손에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명같이 여기는 셀폰이 어느 날 스스로 생겨났나요? 셀폰을 정교하게 만들기 위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며 얼마나 많은 부품들이 들어갔나요? 그래서 하나의 셀폰이 만들어져서 소비자들의 손에 들려져 사용하게 된것 아니겠습니까? 자동차는 또 어떻습니까? 스스로 자동차가 만들어졌나요? 디자인한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부품들을 만든 사람들이 있지요. 또 종합적으로 차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만들지 않고 기계가 조립하여 만든다고 말하면서 부정하나요? 그래도 사람들의 손을 거쳐야 하고 자동차를 조립하는 그 기계들도 전부 사람들이 만들어 작동시키고 있는 것뿐이죠.
스스로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의 처음 책인 창세기를 펴면 1장 1절에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온 인류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게 되죠. Bereshit bara Elohim et hashamayim veit haaretz.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사람이라면 무에서 유가 나오게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있는 재료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엇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무에서부터 유로 천지 창조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신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근원이시며 다스리신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성경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부정하는 행위이며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큰 죄악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라는 엘로힘 이 단어는요 2250회 정도가 나옵니다. 스스로 있는 자란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 나오는데 여호와는 5321회가 나옵니다. 또한 주라고 사용되어지는 아도나이라고 부르는데 400회 이상 사용되어 왔습니다. 다윗은 시편 14편에서 또다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리석다고 말했습니다. 시편 14편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가 있음을 온전히 신뢰하되 오히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45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너에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수많은 신들의 존재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오직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만을 신으로 섬겨야 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해 후손들에게 전하지 않아 큰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2000년 4월 21일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하나님에 대한 재정의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 기사와 더불어 월스트리트 저널은 다양한 배경의 출신자 10명에게 던진 제목이 있었는데 이 제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질문이 신은 누구인가? Who is God? 라고 해야 하는데 질문이 신은 무엇인가? What is God? 이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황당한 질문입니까? 이 세상에는 신이 없다는 무신론자,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는 불가지론자, 많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다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신이 곧 만물이고 그 만물이 곧 신이라고 하는 범신론자, 조금 비슷합니다만 또 다른 모든 만물에 신이 함께한다는 범죄신론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신이 천지를 창조는 했지만 그 뒤로 전혀 간섭을 안 하고 인간이 다 알아서 해야 하는 이신론자들도 있습니다. 유일신론자들도 있죠. 예를 들면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엄밀히 말해서 삼위일체론을 믿는 자들입니다. 본체는 하나이시나 삼위가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신이시고 그 외의 신은 없는 것이죠. 오늘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매일 삶 속에서 만나시고 교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오늘 배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는 자도 있고 하나님이 여럿이 있다는 자들도 있고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의 함께 한다는 그런 주장을 펴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삼일체 하나님만이 신이시고 그 외에는 신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 성경에서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임을 깨달아 알아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하나님 신론을 제대로 알고 배워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성경적인 하나님을 늘 만나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주제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